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에스트럭 김정태입니다. 엄청 귀여운 음식물인가요? 음식물도 같아? 예, 김포에서 가지고 왔어요. 우리 저기 저하고 계속 거래를 이어가 주시는 형님께서 예. 또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또 기분 좋게 매입을 진행했습니다. 차량은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아주 짜리몽땅하니 귀엽죠. 우리 실생활에 진짜 없어서는 안 될 차량이에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네. 집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집이나 뭐 음식점 네. 그리고 이제 뭐 급식 네. 뭐 이런 부분들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들을 네. 운반하는 차량입니다. 음식물 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명칭은 메가트럭 5톤 예. 음식물 수거차라고 불리는데 예. 실제적으로 뉴 메가트럭 예. 2017년 10월 등록 우와. 주행거리 37,000km 정도 탔습니다. 야, 이번에도 좋은 차네요. 아, 깔끔합니다. 그리고 특장은 예. 음식물 수거차 뭐 이런 집계차에서 가장 이제 정통한 브랜드죠. 동양 특장. 근데 사이즈는 진짜 처음 봤어요. 이 사이즈 8,000km예요. 8,000km. 아~ 용량이 8,000km. 그리고 가장 선호하시는 네. 사각통에다가 맞아요. 사각통. 리프터가 양쪽에 달려 있어요. 아, 반대쪽도 있어요? 네. 반대쪽도 리프터가 있어서 네. 전천후 어느 방향에서든 다 그냥 쓰레기를 그냥 갖다 때려 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왼쪽에 있을 때도 있고 오른쪽에. 아유, 그럼요. 뭐 항상 뭐 우리나라 뭐 우측통행 얘기하지만 골목은 그런 거 없거든요. 그렇죠. 그럼 구분 자체가 없습니다. 아, 그럼 너무 네. 좋네요. 협소한 길 어느 곳이든 네. 진입이 가능하고. 아, 짧으니까 또 그러겠네. 더. 그렇죠. 그리고 덤핑이 네. 되는 차량이에요. 아. 배출판식이 아니고 네. 쉽게 말하면 배출판식 밀판식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얘는 덤핑식이라서 네. 뒷파카를 들어 올린 다음에 그냥 덤핑을 싹 해버리면은 음식물이 그냥 막 와르르 쏟아집니다. 일단 껍데기부터. 네. 아, 캐빈 굉장히 깨끗해요. 어, 진짜 깨끗해요. 네. 근데 이 비하인드 사연이 있습니다. 네. 비하인드 스토리가 네. 차 출고한 지 한 달 만에 네. 핸드폰 문자 확인하시다가 네. 거기가 완전히 비포장이에요. 네. 나뭇가지가 좀 굵은 게 있었는데 여기 앞에를 건드린 거예요. 조수석 쪽을. 아, 조수석 쪽을? 네, 여기 윗부분을. 그래가지고 판금만 하셔도 됐었는데. 아, 저기? 네, 요 부분 판금만 해도 됐는데 네. 공업사에 들어갔더니 이 캐빈이 하나 새 거가 남는다. 네. 어차피 보험 처리하면 돈이 안 들어가니까 보험 처리를 해라. 네. 캐빈을 가셨어요. 운행하시는 데는 전혀 지장 없습니다. 정말 부드러워요. 거의 진짜 신차예요, 이거. 네. 나오자마자 한 달 만에. 그래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조금 있긴 있는데 네. 차량 상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골드 모델이에요. 골드 모델. 골드. 네, 골드의 네. 뉴 메가트럭. 네. 5톤으로 승인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용량은 8,000km. 8톤. 좋다. 앞타이어. 네. 아직 뭐 넉넉한 트레이드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차는 약간 뒷타이어가 약간 안 좋아요. 보시면은 여기 요소수통 네. 그리고 이 레바다가 하나가 빠져 있어요. 어? 왜죠? 이게 뭐냐면은 네. 이게 파카 레바예요. 파카? 파카 레바는 일부러 빼놓으셨어요. 왜요? 이 덤핑하다가 잘못 건들리면은 네. 안에 음식물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파카가 들어져 버리면 그냥 다 쏟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부러 파카 레바를 빼놓으셨대요. 어, 그럼 저 어떻게 열어요? 안에서 열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아... 네. 안에서도 작업하실 수 있게끔. 아... 이걸로 솔직히 이거 레바만 없다 뿐이지 네. 이렇게 돼요. 됩니다. 그래서 네. 덤핑 레바, 리프터 레바, 네. 이제 파카 레바 네.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기름통 아주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 이게 기름통이구나. 네, 기름통. 네. 그리고 이거 유압류통. 유압류통. 예, 차가 짧다 보니까 그 네. 안에 옹기종기 많이 모여져 있어요. 그러네요. 예. 그리고 이건 청소하실 수 있게끔 콤프. 아. 그리고 반대편에도 리드선으로 콤프 그 건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뒷타이어는 제가 조금 죄송스럽지만 이건 타이어가 약간 안 좋습니다. 한 50% 정도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영상으로 보기엔 또 괜찮아 보이네. 네. 오셔가지고 또 조율해드리면 또 갈아드려야죠.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뒷부분은 이제 사각 박스. 아... 이 뒷파카라고 한단 말이에요. 네. 뒷파카가 이렇게 열립니다. 보시면은 뭐 특장에 크게 뭐 녹슨 부분, 네. 부식된 부분 전혀 찾아볼 수 없죠. 네. 주행거리가 워낙 좋다 보니까. 그리고 요거 리드선. 예, 요거 갖다가 이제 뒷부분에 이제 음식물을 배출하고 남은 찌꺼기들을 네. 불어가지고 날리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지금 냄새가 살짝 나긴 나지만 네.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리프터 여기도 달려 있고요. 예. 반대편에도 이렇게 레바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빼놨나요? 그렇죠. 아, 요거는 원래 없습니다. 예. 원래 두 개고요. 예, 두 개고요. 차량 내부 예. 한번 보셔야죠. 예. 자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한번 타보시죠. 아, 일단은 내부 상태를 보시면 네. 워낙에 이제 차를 깨끗하게 쓰셨어서 예. 뭐 기스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여기 뭐 앞부분까지 깨끗하잖아요. 진짜 깨끗하다. 네, 깨끗하잖아요. 이런 것도 자신 있습니다. 제가 또 엔진 네. 아, 부드러워. 오. 이게 몇 마력이에요? 280 유로 6. G280 유로 6. 아. 매연 저감 조치에 해당되는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전국 어디든 그렇죠. 365일. 네. 해가 뜨나 달이 뜨나 언제든 운행하실 수 있습니다. 계기판 보시면은 네. 지금 공기압 정상적이고 요거 요소수 예. 한 4분의 1가량만 좀 달아있고 예. 그 4분의 3 정도 남아있고요. 예. 주행거리는 37,094km. 와, 진짜 짧다. 점검코드 떠있는 거 일체 없고요. 예, 맞아요. 그리고 뭐 PTO는 여기 예. 보시면은 정품으로 이렇게 예. 들어가 있습니다. PTO 이렇게 소리 나네. PTO 딱 들어가면 소리 나잖아요. 예. 이렇게 돼있고 예. 공조기는 굉장히 단순해요. 메가트럭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면 공정이 굉장히 단순하고 네. 에어컨은 완빵입니다. 완빵. 근데 이 버튼도 뭐 누르질 않으셨나봐요. 기스가 없는데? 네, 없어요. 워낙에 안 쓰셔가지고. 그리고 여기 크루즈 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후방 카메라 연동된 모니터. 아, 좋다. 네, 블랙박스까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블랙박스. 아, 여기 앞에 있구나. 네, 블랙박스까지, 네, 블랙박스까지. 보여드릴 있습니다. 네. 일단은 네. 덤핑하는 거 장비 테스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이제 동양 특장 그 음식물 수거통을 한번 네. 덤핑해 보고 리프터를 네. 올려보고 할 건데요. 네. 사용 방법은 굉장히 단순해요. 일단 엄청나게 단순합니다. 여기서 뭐야? 여기 덤 올라오네? 여기 덤핑이에요. 너무 부드러워. 주행거리가 워낙 좋고 연식이 좋아서 그런지 여기 보시면은 실린더가 일단은 현대 정품이에요. 아, 실린더가 네. 정품. 네. 그 5톤 덤프 차량에 들어가는 실린더 그대로 들어가 있고 네. 프레임 보시면은 크게 부식된 부분 없습니다. 아, 그래요? 일단 사용감은 어느 정도 있지만 네. 먼지 때문에 네. 네. 조금 지저분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 깨끗한 편이고요. 네. 덤핑 내리고 이제 리프트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오, 신기하다. 뚜껑이 탁 열리면서 다. 뚜껑이 알아서 열리는 건가요? 아, 연동시킬 수 있는데 네. 레버대를 따로 빼놨어요. 아~ 네. 레버대를 따로 빼놨으니까 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닫혀 있는 상태에서 음식물 부어버리면 큰일 나요. 아주 그쵸? 낭패입니다. 네. 큰일 납니다. 아주. 대테러예요, 이 정도. 맞아요. 아, 아주 신속 정확합니다. 어떻게 돼요? 반대편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요렇게. 속도 조절 다 가능합니다. 네. 끝까지 내려가고요. 아, 반대편도 뚜껑 열 수 있게. 그렇죠. 네. 자, 요 정도로 5톤 음식물 수거차 리뷰를 마치도록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따로 흠잡을 부분들은 없으실 것 같고요. 네. 환경업체 사장님도 언제든 문의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확실한 매입, 확실한 판매 깔끔하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